안녕하세요. 평일 아침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뭐 지하철역 나가고 있는 중인 거고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사는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 하는 겁니다. 뭐 퇴직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삶이 되게 막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하는 고참 서울대를 나왔고 영어 중고 일본어 되고 취재원 되고 이제 유통에서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도 뛰어난 고참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이제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떤 고참은 또 이제 그냥 몸값을 낮춰가지고 재취업을 하더라고.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급의 한 60% 정도 수준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지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선택지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직이었을 때 더 많은 준비, 대비 이런 것들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뒷배를 마련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뒷배를 타고 이제 유유자적하며 이제 삶을 좀 여유를 챙기면서 사는 거죠. 이제 또 아는 제가 아는 지인은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아니 그래도 이제 전문 직종에 이제 종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가 없는 거죠. 그만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럽더라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아 기술직은 이제 노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아 저도 문과가 아니라 이과 쪽을 선택해서 직장을 구해서 다녔더라면 어땠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죠. 근데 저라는 놈은 몸이 유약하고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과로 가서 뭔가를 하는 건 잘 못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 비록 지금 현직에 있지만 언제 퇴직하고 이제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아 그만두고 뭐 해야 되지, 나 퇴직하고 난 이후에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일하지 않는 거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런 상황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되게 이제 희망찬 얘기인데 뭐 퇴직하기 전에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있게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뭐 여유 부리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명 중에 9명에 해당되는 매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제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 구독자 수도 적고 뭐 이래저래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봐주거나 인기가 많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죠. 비록 1년 반 동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려왔는데 이게 1년 반이 아니라 뭐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떨까. 물론 정말 인기가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영상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얻고 싶어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걸 이제 갖고 싶은 게 첫 번째인 거고, 또 하나는 뭐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 기사,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는 거. 뭐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년에 그냥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하나의 직장에서 뭐 주된 수입이 들어온 이름태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영상 촬영도 하고 외부에 가서 외부에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삶을 아마 계속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는데 나름 그렇게 좀 의미가 있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창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주제를 정하려고 고민하기도 하고, 뉴스를 읽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저한테 제가 성장하고 제가 좀 더 깨우치는 데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착실해야 되고, 함부로 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왜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이때까지 제가 살아왔던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가 대충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너무 몰빵해 가지고 가진 거 다 날려먹지 않게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사려 깊게 지내라고 제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는 중입니다. 뭐 혹자들은 저에게 뭐 루저가 되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놈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고 아니게 생각하는 놈도 있고, 뭐 제가 뭐 저를 향해서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놈들의 비를 다 맞춰줄 능력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 그리고 확실한 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아주 대단한 것도 없고 뻔한 얘기라는 것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 대체로 정말 진리에 가깝고 금과 옥조와 같은 법칙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더라는 거죠. 성실하게 착하게 지내고 착실하게 지내고, 다른 누군가에게 인사 깍듯이 잘하고,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대하고, 성의 있게 정성을 다해서 뭔가에 몰입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되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 준다 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고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가슴 떨려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만들어야 될까, 추스릴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거로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더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잘 살아가야 되고, 잘 다듬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들 계속 할 텐데, 따져봐야죠, 두고 봐야죠, 만들어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뭐 금방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두고 봐야 되죠. 차근차근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방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길게 내다보면 그래도 삶이 괜찮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길게 가보죠. 너무 짧게, 너무 금방 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